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뭐 낯설거나 뭔가 부담스럽거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촬영이 사실. 병원서는 섬에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치료를 하고 또 그분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다른 메디컬 드라마는 다른 점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터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선배님과 함께 하게 됐는데, 근데 대화를 좀 많이 해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또 현장에서도 늘잘 챙겨주셔서 그런가?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또 배우할 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워낙 감독님하고 같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거기서 녹아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던 것 같아서 누나가 직접 뭔가를 가르쳐주고 제가 뭔가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 녹아들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녹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웃으세요. 그렇게 웃는 에너지 자체가 여러 영상들에서 무더위가 가장 큰 고난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더위조차 이겨낼 수 있는 밝음, 해맑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쳐 있을 때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그런 거는 분명히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모든 게다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일 덥다라고 한 날이 있었어요. 그때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에 전 감동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강민혁 씨랑 이성원 씨랑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저희는 만나서 촬영할 때는 뭐 하지원 강민혁이 아니라 송은재 뭐 곽현 그 배역 인물로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배역에 너무 두분다잘 어울리시고 느낌이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낯설거나 뭔가 부담스럽거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촬영이 사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행복하게 촬영하는 게 영상에도 정말 그대로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히려 저를 또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 섬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나라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섬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선이 찾아가게 되는데 그 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고 그 병원선이 오기만을 정말 이렇게 설레게 기다리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이야기 스토리나 삶도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떠한 아픈 곳만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해 주는 그래서 더 뭔가 따뜻한 병원선이지 않을까. 매번 드라마 할 때마다 사실 많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선은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시청률이 때로는 많이 나오거나 또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최선을 다하면 네,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